안녕하세요. 1월 15일 수요일 외신통통 김주현입니다. 오늘도 준비한 소식들 바로 보겠습니다. 지난밤 뉴욕 증시는 그간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주가 숨고르기 하는 가운데 금융주의 강세가 돋보였는데요. 시티그룹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입니다. 로이터입니다. 시티그룹의 4분기 실적이 신용카드 그리고 채권 트레이딩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영향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. 시티그룹은 4분기 주당 순이익 $1.9, 매출 183억 7,8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. 이는 전문가 기대치였던 $1.83의 주당 순이익과 178억 5,500만 달러의 매출을 모두 웃도는 결과입니다. 지난 분기 실적 호조는 채권 트레이딩과 카드 사업 부문이 이끌었는데요. 4분기 채권 트레이딩 부문은 1년 전에 비해 49% 성장해 29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고요. 신용카드 매출은 같은 기간 10% 증가한 24억 달러를 기록해 소비자 금융 부문의 5%대 매출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습니다. 시티그룹은 또 지난해 주주들의 자본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유형 자기자본 이익률 ROTC 역시 목표했던 12%를 넘어서 12.1%를 달성했습니다. 다만 올해 목표치는 기존 가이던스였던 13.5%를 12 내지 13%로 하향 조정했는데요. 낮은 금리와 세계 성장률 둔화 등이 전망치 하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은행의 CFO인 마크 메이슨은 설명했습니다. 이외에 좋은 성적을 올린 채권 트레이딩과는 달리 주식 트레이딩에서의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23% 오히려 감소했으며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실적에서 특징적입니다. 시티그룹은 좋은 실적만큼이나 지난해 주가로 보여준 성과 역시 좋았는데요. 지난 한 해 무려 53% 올라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간밤 시티그룹 주가는 1.56% 상승 마감했습니다.